그렇지. 학교에서는 절이나 수사해야 돼. 네? 절이나 수사해야겠어. 내소사 전나무 숲길. 이 숲은 제7의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함께 나누고픈 숲길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공전상을 수상한 숲입니다. 산반도 국립공원 속에 국사포 해적 적벽과 식수포 천년 보찰 내소사 내소사는 633년에 후쿠타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보찰로 임진왜란 때 모든 정각이 불타급제했다. 1693년에 청림선사가 중수한 보찰입니다. 내소사는 원래의 소생할 수란 뜻으로 이곳에 오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에 쓰러진 전나무. 공부를 주다 많이 광산나무. 어디로 청자가 10% 투자 수익을 줘서 10% 먹은 맛도 투자하고 또 쓰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안 하지. 저는 어디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너한테 그냥 숙박지가 있으니까 그냥 홍자로 전자정자 가고 그냥 이 청자가 뭐 맛있는 것도 뭐 관광도 해준다고 하니 아는 거 뿌리지. 야, 소나무 좋다.
고려동경. 고려동경은 고려시대 종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의 꼬리에는 용 모양과 피리 모양인 은통, 모란, 그리고 후기, 연꽃무늬, 삼중불이 연꽃에서 피어나는 구름 위에 정자하고 있다. 꼬리 부분은 용 모양과 피리 모양인 은통으로 장식되었고, 뚜껑 부분에는 입상 하문대로 꽃잎들이 세워진 모양으로, 몸통 부분의 띠는 모란과 식물 모양의 그려 넣어 고려 후기 양식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 백서. 내소사 대웅전,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건물로 관청은 모두 퇴색되었으나 나뭇길이 그대로 드러나 고풍스럽고 내부는 화려함과 환상적인 모습을 느끼게 한다. 대웅소전의 보살은 연꽃, 국화, 노람, 해바라기 등의 꽃무늬를 문살마다 통으로 정교하게 조각하여 장식함으로써 섬세함과 정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웅보전 현판은 조선 후기 세가 옹교 이강사의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옹교 이강사 글씨. 대장군
되었는지. 천왕 뇌소사 천왕문. 마음을 딱 모아서 성아 입시 잘 보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 뇌소사 사천왕전 연등보현. 아미타 아미타 삼존불 복원 계금불사 한시주 자 천년, 천년, 천년도
천년. 능가산 내소사. 부안 내소사 동정. 내소사 고려 동종 복제정입니다. 이 종은 지난부터 성보문화재인 국보 내소사 고려 동종을 보존하기 위해 실물 그대로 제작한 복제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원강식 수집 일락 수조 공법으로 제작하였다. 한국 33간음성지 제8호 내소사 내소사 영산 회계불탱. 계불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할 때 법당 앞 야에 걸어 놓은 불화를 말한다. 내소사 영산 회계불탱은 조선 숙종 26년에 제작되었는데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계불은 중앙에 석가모니 불이 있고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으며 그 뒤에 네 분의 보살이 서 있는 석가 칠전도 형식의 영산
세상도이다. 그림에 그려진 부처님의 원무늬의 채색은 화려하고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 영산도는 불교 의식인 영산제에 사용되었다. 설산당 묘사. 일선당 유사체 대웅보전 이광사가 썼던 대웅보전 내소사 삼층석탑 내소사 3층석탑 또한 내소사 대웅보좌 원교 이강사가 쓴 글씨입니다. 대웅보좌 온파녀
땅이 찢는다. 응, 저기 들어가서 앞에 이렇게 돌아가면 거를 다 붙여가지고. 방에 틀이 있나? 사는 거 몰라서 피하지.
그 위에 산신이 있다고? 산신다. 어, 다리 허래 꽃이 아주 많이 타. 따고. 올라가면 올라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